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작아지고 더 강력해진 핫 브리티시. 네. 레디알의 핫 브리티시 V9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핫브리티시 V9 같은 경우 예전에 톤본 핫브리티시 튜브 디스토션 페달이 최신 솔리드 스테이트 버전이고요. 80년대 마샬 스택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해내면서 80년대 스타일. 그쵸?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 이전 모델이죠. 핫브리티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이즈가 컸어요. 네. 그리고 15V DC로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됐었고 무대에서 사용하기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핫브리티시 V9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9V DC 네. 전원 공급으로 페달보드에 최적화된 스펙으로 돌아온 모델입니다. A등급 버퍼링 회로를 채용을 해서 노이즈 제거 및 임피던스 감소라는 추가적인 이점과 함께 트루바이패스 페달의 느낌을 제공하며 페달 체인에 더 효율적으로 어울리도록 다양한 음색 조절이 가능한 이펙터예요. 혹시 핫브리티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저는 없죠. 톤본 없죠? 저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출시됐을 때 진짜 앰프다, 사람들이 이건 앰프다, 마샬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특히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이 홍대의 이 펑크씬 내 친구들이 다 한 대씩 가지고 다녔었어요. 다 한 대씩 가지고 다닐 만큼 굉장히 인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줬었고 이 앰프의 영향을 받아서 컴팩트화 시킨 이펙터 중에 한 획을 그은 이펙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요거 두 배 더 됐어요. 넓적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15V로 전원을 공급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완전 이제 무대에서 네네. 그리고 페달보드에 올려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이펙터입니다. 네. 그리고 디스토션 사운드 캐릭터 조절도 가능하고요. 패턴 텍스처를 연출해서 힘 있는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디스토션 EQ 컨트롤을 사용해서 기타 앰프에 적합하게 핫브리티시 드라이브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네. 로우 및 하이를 조절할 수 있는 EQ 노브와 탑엔드 미드 부스트 스위치를 사용해서 진정 강력한 앰프의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제공하고 있고요. 레벨 이펙터의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로우 이펙터의 저음역대, 네. 하이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컨투어 노브를 올릴수록 꽉 차고 두터운 미들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고요. 노브를 내리면 중음역대가 수급돼서 저음역대가 탄탄해지게 되겠죠. 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네. 다음에 탑엔드 스위치가 있는데요. 다크, 노멀, 브라이트 세 가지 드라이브 캐릭터를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미드 부스트, 아웃,
플러스 7dB, 플러스 12dB 네. 선택을 해서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앰프 사운드를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네. 이 레디아르에서 제공하는 네. 프리셋이 또 있어요. 네. 그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지고 좋네요. 그죠? 마샬 사운드 특유의 사운드를 그대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제가 핫브리티시 톤본을 구입한 건 아니지만 기회가 있어서 사용을 해봤을 때 그 양질의 앰프 사운드에 되게 놀랐었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물론 기술력도 있었겠지만 우려를 했어요. 컴팩트해진 대신에 뭐죠? 사운드가 반동광이 났을까봐. 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운드 그대로 앰프 특유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네요. 오, 드라이브를 한번 좋은데요? 네, 많이 높여볼게요. 일단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엄청나요? 와. 엄청나죠? 와, 뭐야 이거? 얘 뭐하는지? 진짜 앰프 같다 얘는. 그쵸. 진짜, 진짜 앰프 같다. 사운드예요. 얘는 기존의 다른 물론 이제 드라이브들 마샬의 사운드를 복각한 드라이브들도 많았지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 마샬 사운드가 나긴 나지만 이펙터야 네네. 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앰프 같네요. 앰프. 지금 뭐 지금 방금 발견한 다크에 지금 놓여 있었긴 했네요. 네네. 근데 다크 와. 그러면 저희가 이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레디아르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을 가지고 ACDC 앵거스형 사운드를 한번. 네네. 알겠는데 너무 힘든데 이거는 이건 기침하실 뻔했는데. 근데 저는 놀란 점이 뭐냐면 이따가 이거를 험버커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만 들어볼까요? 기타를. 그래도 이건 좀 쏘네요. 근데 뭐냐면 느낌이 가야 될 것 같아. 그쵸? 이 정도는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가변 폭이 어마어마하네요. 네네네, 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고 이 특유의 자글자글한 네. 앵거스형 특유의 자글자글한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 페트루치 네. 드림 시어터의 존 페트루치. 강력하네요. 엄청 엄청 강력하네요, 진짜. 아, 앰프 사운드예요. 앰프. 네, 앰프 사운드. 그것도 좋은 고가의 앰프 사운드가 오늘은 이것만 그냥 종류별로 다 해봐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다음은 스티비 레이본.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어이,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 저는 촬영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대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 모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와 너무 좋네요. 다음은 요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메탈리카. 아 메탈리카. 아 이거 아닌가? 오랜만에 이펙터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 모델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덩치가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부담 없이 페달보드 위에도 올릴 수 있고 사이즈가 정말 많이 작아졌습니다. 굉장히 이를 뭔가 빠득빠득 갈았었나 봐요. 네, 그런 게요. 그리고 이 레코딩 시장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도 다 우리가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빠득빠득 갈고 만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강력한 앰프 사운드를 가진 이펙터가 아니었나. 이런 이펙터들 스타일이 보면 3밴드 이제 이펙터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희 형님도 저한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3밴드 스타일 이렇게 하이게인 쪽으로 나오면은 네. 다른 드라이브 톤이 되게 쓸 게 없는 그쵸? 게 되게 많은데 네. 얘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시연을 한번 들려주실 거고요.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진짜 후끈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네요. 것 같고요. 하이게인 플렉시 스타일의 그 특유의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똑같이 네. 그거 제가 프랙탈에서 녹음할 때 듣던 네.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드라이브 페달들이 약점이 뭐냐면 이 앰프 특유의 그 공간감이라든지 네. 질감 같은 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자글자글한 질감부터 그 특유의 앰프 특유의 공간감까지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 페달 있으면 진짜 그냥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게 네. 녹음할 때 이제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뭐 이제 그 프랙타이든 캠퍼든 들고 와서 자기가 좀 원하는 취향의 드라이브 페달을 이제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뭐 얘 하나 들고 가면 그쵸. 끝날 것 같아. 그냥 기타 솔로부터 해서 백킹 뭐 저거 뭐야 뭐 크런치 톤 뭐 따뜻한 솔로부터 다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녹음 세팅으로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평 은총 씨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레디알이죠. 네. 와. 하프리티시 레디아 하프리티시 제 한 줄 평은요 이제껏 흉내냈던 앰프 복각은 다 꺼져라 꺼져라 가라도 아니고 꺼져라 네. 내가 왕이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지금 진짜 복각을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건 있는데 이건 네. 그냥 눈 감고 들으면 그쵸. 예를 들면 이거 앰프 게어 저기 페달이 게어 하면 사실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 미묘한 차이를 완벽하게 극복해낸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이 앰프 사운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비슷하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앰프 사운드인 것 같아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가 나타났다. 역시 비슷하네요. 너무 강력한 이펙터인 것 같고요. 이 이펙터가 얼마나 국내에서도 반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한 번쯤은 반드시 꼭 경험을 해봐야 될 그런 디스토션 이펙터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네? 그 거기도 80년대 마샬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독하고 오는 거야. 그렇죠. 그때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잘한 세대라서.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점수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9.5. 네. 저는 처음 딱 듣는 순간에 결정을 이미 했어요. 아, 했어요? 네, 10점이다. 저는 이 이전 모델인 핫브리티쉬 큰 사이즈도 톤본도 그냥 올라왔으면 10점 줬을 거예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더 강력해지고 더 작아지고 여러모로 정말 진보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지금 뭐 대충 쳐봤는데도 이 정도 나오고 그쵸. 이거 내가 톤 잡기 정말 시작하면 이거네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저희가 몇 가지 프리셋을 들려드렸는데 그 사운드 가변 폭이 너무 커서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들으면서 정말 저거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 거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잡고 아까 12시에 두고 쳤을 그쵸? 때 나온 소리 들으셨죠 그냥 다 이거 했을 때 이거 했을 때 좋으면 다 좋아요 웬만하면 네,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레디알에서 제작이 되는 핫브리티쉬 V9 첫 출발이 좋네요. 그렇죠. 이펙터를 네.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